선생님이 애동지아 때 이제 총각도사 때 예. 그렇죠? 27살 때 선생님 신을 받으셨다고 아 지금도 총각입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네. 네. 그럼 선생님 그때 손님 받으셨던 손님 중에 네. 선생님이 보고도 막 놀랐던 적 혹시 있어요? 또 놀란 것이 뭐 다 놀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어느 사람을 보고 놀랬다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아, 막 그럼 선생님이 그때 보고도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았던 뭐 손님이라든지 좀 기억에 남았던 좀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 길을 갔지만 네. 사실 귀신의 존재를 보고도 내가 확실히 보지는 않으면 안 믿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얼굴이 좀 훈남형이고 도시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남자 스타일이셔서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팬클럽도 기가 막히게 있었어요. 팬클럽 있으셨다고요? 고등학생들이 앞에서 서 있었어요. 가게 앞에 항상. 네. 교복 입고 이렇게. 내가 학교 어디냐 가라 열심히 해라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뱀띠예요. 걔가 네, 이제 나하고 네. 살던 애인데 그때 당시에 네. 걔가 신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완전 신의 몸주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제갓집을 오포 쪽으로 갔는데 경기도 오포 광주 옆에 갔는데 갑자기 그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속으로 나도 이 새끼가 미쳤나. 근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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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애기 소리를 막 내고 네, 그 네. 제가 집 아줌마 보고 엄마 엄마 하고 아빠 아빠 막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서 동네 친구들 이름을 다 부르는 거야. 뭐 누구누구 어디 있어 나 놀러 나가야 돼 걔네들하고. 근데 나는 이 새끼가 쇼하나 이거 이 새끼는 여기 아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 새끼 저 새끼가 있어. 그쵸 그쵸. 네. 쇼하나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다고 훈이 그러면서 뭐 자기가 살아생전에 뭐 하던 거 야구 좋아했다는 거 야구에 글러브 달라고 그러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콩을 다 골라내는 거 응. 콩밥을 싫어했대 그리고 계란 뭐 마린가를 좋아했대 응. 그걸 똑같이 하고 이야 나는 그때 사실 놀랬어 막 응. 진짜네 근데 막 또 나한테 애기 짓을 하는 네. 거야. 막 우린 또 그런 거 싫어하고. 그쵸. 아, 선생님 그런 거. 선생님 동자 없어요? 아, 계신데 동자라고 하면 안 돼요. 동자님이라고 그래요. 아, 동자님. 네. 일부 사람들이 동자 우리 동자 하는데 그거 참 잘못된 사람들이. 그분들이 먼저 태어나서 죽었을 뿐인데 인간 세상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 많은 나이. 그쵸. 예. 네. 어? 유전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동자 애기씨들이라 애기씨라고 그래야지. 어리다고 우리 통자가 맞아 통자가.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엄마 자기가 왜 엄마요 조상님이 엄마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 사실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통자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 때려요 사실 때린다고요 이제 그냥 그렇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라 이거죠 아 네네네네 법이 있잖아요 사회 규범 나는 3대 의무를 다 치른 사람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남하고 안 싸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고 아무도 근데 그게 네. 잘못된 거고 네. 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사람이 이제 그 뭐 선생님도 놀랐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날 군으로 갔는데 이제 제갓집을 이제 신을 실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제갓집 동자가 다섯 살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신이 온팡 신으니까 일반 사람이 얘가 막 애기 짓을 하냐고 내가 왜 저런 남자고 이제 그 여자를 앉혀놓고 얘를 놀으라고 했어요. 신을 안 받았지만 몸주가 있기 때문에 놀으라고 한 거야. 막 노는데 이제 애기가 같이 실린 거야. 근데 얘 동자님이 세 살이야. 그러니까 이 제갓집이 일하는 그 단갓집이 나는 다섯 살인데 넌 몇 살이야? 그랬더니 이 얘가 자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홍아야, 홍아. 내 선배다 이거예요. 먼저 신을 자기는 신을 안 받았지만 신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 내가 홍아라고 불리는 동자다 이거야. 동자님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서 네. 뛰다가 자빠져 버린 거야. 옷이 떨어져 가.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 맞붙어 버려고 머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구판이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막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이야 그분도 할머니인데 그리고 그
아는 형님 형수 막 이제 뜯어 말리는데 막 걔를 야단치는 거야 할머니들. 근데 또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 야단치니까 네. 내가 또 돌더라고. 네. 어이 서여정이 딱 했지. 뭐야 어, 니들이 아무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저기 하냐 저쪽 구석으로 어디냐 잠깐 가라 어떤 이제 무서워갖고 싹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동자님한테 나도 이제 안한무인이었으니까 네. 야 너 일로 와 그런 거야. 저도 네. 모르게 네. 야 이 새끼야 네가 불리는 동자면 제가 집 동자하고 싸우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그때까지만 애기니까 저도 네. 뭘 알겠어요. 그냥 젊은 혈기만 있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조금 미안해. 그때 막 이놈 하면 해. 네가 뭔 할머니야 이 새끼야 하면서 혼내고 옥석구 이렇게 올려줬다가 이제 같이 신당에 합수시킨다고 올려놨다 그거 내려갖고 쓰레기통에다 휙 던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너무 안한무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이제 그분이 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 반성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저의 이 얼굴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